사회적 거리두기는 1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코로나19 주요 증상은 두통과 발열, 인후통 등 독감과 증상이 유사합니다.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와 독감을 구별할 수 없는 만큼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와 독감 환자가 뒤섞이면 트윈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진 독감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독감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전에는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받으세요. 접종 전에 몸에 열이 나거나 몸살 두통이 있으면 접종을 미루는 것이 좋으며 접종 당일 체온을 잰 뒤 체온이 평소보다 더 높게 되면 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접종 후에는 바로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30분간은 접종 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해야 합니다. 드물지만 예방접종 이상 반응으로 고열이나 구토 등의 전신 이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증상을 관찰해야 합니다. 접종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고 접종 당일에는 샤워나 목욕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한편 독감 백신에는 계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접종 시 주의해야 합니다. 심한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독감 백신 종류 중 하나인 세포배양 백신을 접종하면 됩니다. 백신의 기본 원리는 죽거나 약하게 만든 항원을 몸에 넣어주어 그 특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원리인데요. 따라서 백신을 맞게 되면 발열이나 근육통, 두통 등의 기운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은 2, 3일 내에 좋아지니 무리하지 말고 휴식을 취해주세요. 접종 부위에 통증이나 가려움, 출혈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주사 부위에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역시도 2, 3일 이내에 호전되는데 혹시라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나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심한 부종, 이상감각, 쉰 목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예방접종 후에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에 신고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 이상 반응 신고하기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세요.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고 해서 항체가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독감 백신은 건강한 성인에게 접종 시 2주 이내에 90%에서 항체가 생성돼 약 70에서 90%의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 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면 마스크나 손수건을 사용해 가리는 등의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유행의 위험이 있는 만큼 가급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의 방문은 피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